야, 진짜 안 씻고 잘 거야? 뭐라고? 아, 그건 못, 그건 싫어. 오늘은 말이죠. 아, 개천절로 인해서 아, 긴 연휴 그냥 확 쉬고 잠만 잔것 같은데. 아, 그게 쉬는 거지 뭐. 아무래도 요즘 동생이랑 좀 살다 보니까 집에서 한 3일을 보냈더니 역시 혼자 살 때랑은 조금 식량난이 있어요. 식량난. 집에 먹을 거 하나 없이 그냥 저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. 장보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아, 저기 하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잔소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에? 그러면 저것 봐요. 저 하고 있는 꼬라지 봐. 응? 저 오빠랑 같이 있는데 선생님. 그럼 뭐 그냥 그거 왜 입어요? 그냥 반스만 입고 있으시지 왜? 에? 그거 그냥 그거 뭐하러 입고 있어요? 그냥 반스만 입고 계시지. 바지 뭐하러 입어요? 그냥 벗고 다니시지. 어?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. 뭘 좀만 있다야. 빨리 준비해 빨리. 아 이렇게 비가 와. 비 맞을 순 없잖아. 우산 똑바로 좀 들어요. 비안 맞으려고 졸라 어깨 움켜 잡는 거 맞네, 짜증나네. 우산 좀 똑바로 스피드 들어요. 말했으면 좋겠어. 소름 끼쳐. 우산 두개 들고 오라니까. 거의 다 왔어요. 좀만 참으면 돼. 밀착하지 말라고. 이제 그만 샀으면 좋겠는데. 또뭘 사러 가셨네. 어? 이거 참. 화장실 올라가. 오빠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. 내 입으로 들어간다. 15만 7,310원입니다. 15만 원이면 얼마 안 나왔다. 얼마 왔다 갔다고요? 응.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온다, 야. 비 너무 많이 오네. 비가 너무 많이 와. 앞이 잘안 보여요. 아니, 비도 많이 오는데 그냥 밖에서 뭐 먹고 들어갈까? 일단 가보자. 오늘 여동생이랑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곳으로 왔죠? 네, 인생 맥주. 여기서 먹을 거예요. 여기 테라스. 여동생 보이죠? 뒤통수 이쁘다, 야. 역시 너는 뒤로 봐야 돼. 뒤 기가 막히네. 야, 낭만 있네. 어? 비올 때 저리게. 그리고 저 김치우동 있더라고. 김치우동이랑 전이랑 뭐 하나 더 시켜봐, 먹고 싶은 거는. 갑자기 동생이랑 급작스럽게 생긴 이런 술자리이기 때문에, 가볍진 않네요. 기가 막히네. 막 넘어간다, 야. 감사합니다. 치즈 돈까스. 야, 미쳤네. 와, 잘라봐. 와, 야, 미쳤네. 와, 맛있겠다, 야. 결국 김치우동. 야, 마지막 메뉴. 감자전. 고명 이쁘게 하셨네. 안주가 다 나왔다. 오케이. 비 오니까 술이 막. 야, 잘 나왔다. 어? 이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네. 아까 가위 있더만 이거 좀 잘라봐, 좀. 저는 원래 떼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? 바삭바삭 얇게 엄청 잘 이 돈가스가 좀 기대된다. 돈가스. 아까 보여줬던 거. 청양고추랑 엄청 잘 어울리네.
느끼함을 잡아주지. 응. 그러니까 그 청양 마요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엄청 맛있네. 싫어. 금요일. 금요일 시간 완전 되지 나는. 아 금요일 날 좀 불러줘. 아 좀 가져가 나 좀. 더 줄까? 예, 더 먹어. 아니 나 내 거 접시에 먹을래. 뭐라고? 내 접시에 떠달라. 아 너 접시에 떠달라. 아 그래. 야 너 만두 몇 개 먹었어? 하나 먹었어. 하나 먹었어. 여기 만두 네 개 들어있어. 하나 줘 여기다. 내가 모르고 두 개 줬어. 하나 줬는데? 여기 있잖아 하나 더. 여기 두 개씩이야. 하나 어디 갔나 했네.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내가 너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은데. 고등학교 때까지 작았던 소리 소리. 너보다 조금 컸지. 아니야 내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 작았어.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훌쩍 컸더라고 나보다. 몸무게는 내가 너보다 덜 나갔지. 뒤질래? 뒤질래 근데? 고등학교 때까지 주변에 다 나가 내가 눈난 줄 알았어. 아 여기 혼자 왔으면 재밌었겠다. 아 괜히 너랑 같이 왔네. 나도 재미없거든. 어렸을 때 너보다도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작은 거 뿐이겠냐고. 성격 그지 같죠? 소심하죠? 야, 성격 그지 같았죠? 난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아주 그냥 장난치고 아주 그냥 술이 맛있다기보다는 내 인생이 워낙 쓰니까 술이 달콤한 거 같아. 너가 인생을 알아? 나 먹고 먼저 갈게. 놀다 와. 빨리 몸을 회복해서 빨리 나갈 생각을 해. 술 먹지 말고. 싫어요.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되네. 구박이야. 아니.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나을 것이고. 적당한 시기가 되죠. 언제냐고요. 기다려봐. 아 그래도 아 그거 하나 너무 좋다. 집에 먼지 한 톨이 없어요. 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. 뭐 있어? 아 그리고 저녁이면 밥 차려주는 거. 그게 쉬운 게 아니야. 감사하게 생각해. 내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. 그리고 다음부터는 밖에서 뭘 먹을 계획이 있다. 시간을 두고 씻고 나오게. 다 안 씻고 나오게. 아 비 오니까 갑자기 밖에서 먹고 싶더라고. 오늘 제목 나갈래요. 준비해. 나가자. 바람도 선선하고. 아 내일부터 또 출근이네. 아 오빠가 매일 출근했으면 좋겠다. 오빠가 출근해서 가장 행복해. 그렇지 너에게는 한 1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지. 자유시간이 어. 너무 좋아. 오빠,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? 짜증이 나요? 응. 잠깐 와봐. 잠깐 와봐. 왜? 불 좀 꺼줘. 정말 짜증나다. 아 근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스캐닝 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럼 내가 이것만 얘기해줄게. 하지마요. 왜? 그럼 아 듣고 싶지 않아. 이거 진짜 다 공감할 수 있어. 라면을 안 먹겠대. 하나 끓였어. 한 젓가락 다 먹는 거야. 근데 미리 말했어. 먹을 거 안 먹을 거. 안 먹겠대. 애초에 두 개 끓이라 하든지. 왜 그래? 진짜 어제도 과자 네 봉다리 사왔는데 그거 제일 맛있는 거 딱 다른 거 하나 매는 먹어버리고. 그럼 맛있는 거 네 개 사와요 그러면. 우리 내 앞에 그 백수도 있지만 역시 힘들고 그럴 때는 쉬는 게 맞아. 너처럼 그 쉬는 것도 앞으로의 삶의 그 활력이 될 수 있어요. 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어요. 또 올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. 레임을 또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막잔으로 오늘 저 집에 갈게요. 아. 아 겨우 씻었네. 아 못 씻고 그냥 잘 뻔했어요. 오빠 이제 잘 거야? 자야지. 야, 야 불을 왜 꺼? 야 씻고 자. 야 그렇게 발. 아 이게 발만 씻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? 아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래 잘래. 귀찮아. 아 저기 앞에 그대야. 아. 야.
진짜 안 씻고 잘 거야? 아, 진짜! 뭐라고? 불쌍! 아니, 아, 진짜 안 씻고 자는 거야? 아, 나 잘게. 불을 꺼줘야지! 아, 그건 못할, 그건 싫어. 아, 불은 니가 꺼.